모양을 잡는데 나는 내 말을 아예 무시해 버렸는데 슬프네. 수이징자오라고 하는데 이거 유명하죠. 맛있어. 부추 들어가 있는 거. 오, 맞아. 맛있어. 딘섬 만들 때 포인트가 수분이 없어야 돼. 수분이 없어야지 그거 자체에 수분을 지방을 넣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탱탱함을 살려주는 역할. 그래서 이렇게 말라 있구나. 자, 이제 속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우는 우리 지금 400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이 정도 넣고 수분기가 없어야 돼. 그래서 얘는 눌러줘. 아니 칼을 안 쓰고 손으로 해 이거를? 네, 이거는 손으로 해요. 저는 다 이렇게 배웠어요. 오, 나중에 이게 처음 본다 이렇게 하는 거. 미세한 차이긴 한데 이걸로 하면 좀 식감이 더 많이 살아. 아, 진짜 전통식이. 그래서 한 이 정도만 다 깨는 게 아니라 한 이 정도만 이렇게 해서 덩어리가 조금 있게끔. 그래 씹히는 맛이 있으니까. 돼지 지방. 돼지 지방이 들어가는구나. 신기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한쪽 방향으로 맞았지? 응. 네. 한쪽 방향으로 더는 이유는? 문제를 갑자기 있어? 탱탱하게 하기 위해서. 탱탱한. 그리고 수분이 안 나와. 뒀다가 갑자기 반대로 하면 수분이 생기면서 탱탱함이 풀려버려. 오! 부딪히니까. 진짜? 와. 몰랐네. 야, 잘 기억해? 알았지? 이거 리얼이야. 나 수업할 때 이렇게 해. 여기에 참기름이 들어가. 참기름 들어가는데 참기름 무조건 마지막.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얼추 됐거든. 이게 다 튀긴 거예요? 얼추 됐어. 그래서 이거는 보통 피를 만드는 동안 냉장 보관이 가장 베스트. 이게 지방 덩어리잖아. 지방 덩어리이기 때문에 녹으면 안 돼. 굳혀야지. 아, 그래서 냉장고에 넣는구나. 30분에서 2시간 정도는 냉장 보관했다가 사용을 해야 돼. 이게 수분이 없다라는 건 이렇게. 와, 안 떨어지네? 수분이 없다라 해서 잘 쳐진 거는 안 떨어져. 이렇게. 냉장고. 자, 어찌 다 된 것 같으니까 이제 바로 피를 만들어서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잇반죽이라는 게 뜨거운 거를 부어가지고 익히는 건데 특이하게 밀가루를 쓰지 않고 밀전분이라는 가루를 써가지고 만들어서 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인 딘섬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밀전분을 쓸 건데 이 밀전분만 쓰는 게 아니라 밀전분에 감자전분 쓰고 이렇게 두 가지를 쓸 거야. 이것도 똑같은 감자전분이야. 근데 일반 감자전분보다는 얘가 품종이 좋아. 일단 독일산이고 품종이 좋아서 이거를 쓰면은 좀 더 투명도가 높고 탱탱해지고 하기 때문에 꼭 써. 와, 독일산. 독일인들이 딤섬을 많이 먹나? 네? 뭐라는 거예요, 형 계속? 정말 충격적인 멘트네. 뭐라고 했어요? 독일 사람도 딤섬 많이 먹나? 아니 독일 감자를 그냥 사온다고. 독일 감자 전분을. 등분이 밀전분이 200g 기준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넣고 묻은 가루를 위에다가 소금을 살짝 넣는다. 왜? 간도 그런데 이 자체적으로 향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향을 죽이기 위해서 소금을 넣어. 네. 해서 넣지? 섞어줘. 와, 뜨거워. 진짜 모든 셰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 이게요? 이 밀전부 반죽을. 아, 물 넣고 반죽하는 거를. 저거 엄청 뜨겁지 않을까요? 안 뜨거우세요? 이거는 참아야 돼. 뜨겁단 얘기죠? 하다 보면 익숙해져가지고. 맛있는 익반죽을 위해서. 이때 어느 정도 섞이면 지금 식용유. 식용유. 진짜 쫀득쫀득한. 이 식용유의 역할은 일단 보온 역할, 윤기 역할, 그리고 안 붓게 하는 역할. 진짜 모든 걸 다 알려주시네요. 돈 한 푼 안 받고. 아니 대단한 자신감인 거지. 다 오픈하겠다. 이 5천만 원짜리를 그냥 거의 방송에다가. 찰기가
떡처럼 가래떡 느낌. 가래떡 느낌처럼 나와요. 와, 잘이다. 와. 인절미네, 인절미. 되게 맛있겠다, 그냥 봐도. 야, 나 때는 진짜 요거 만들 때 막 만 개씩 만들면서 강조. 20kg까지도 만들어 왔어.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라떼 정착이네. 아, 잠깐만요. 이게 진 허언증 아니에요? 아니, 아니. 진짜 지금 중국에서,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초창에 들어왔을 때 기술자가 없다 보니까 모아가지고 하루 종일 만들면 진짜. 하루에 만 개가? 더 만들어요. 이런 걸 해보이는 애가, 응? 아, 라떼만 빼면 완벽한데. 어? 이렇게 반죽을 해서. 밀봉? 아, 밀봉을. 네 분 많으세요. 믹싱볼. 일단 빠르게 만들까요? 반죽이요? 그냥 믹싱볼. 금방 쏘으신 거죠? 이거? 이거? 어, 똥똥똥똥똥 괜찮으세요? 어, 똥똥똥똥똥 괜찮으세요? 아, 뜨겁지. 뜨겁지, 저거 엄청 뜨거워. 쉽지 않아요. 야, 물무게 많이 넣었어요. 지금 이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 왜 이렇게 어설퍼? 아, 어설픈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두개합이니까 되게 뜨거운 거 같은데. 야, 아까 냉설한 거 맞아? 냉설은 그게 안 돼. 손뜨거워. 구워요, 빨리. 구우라고? 아니, 구우라고. 구우라고? 뜨거워, 뜨거워. 엄청 뜨거워. 빨리. 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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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快. 우리 선배라도 답답하더라고. 아, 전문가도 정말 힘들구나. 아니, 저 셰프님도 사실은 단련이 된 분이실 텐데 저렇게 뜨거워하는 거면. 아니, 정 셰프님은 어떻게 이거 단련시키셨어요? 그냥, 아, 내 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뭐 이렇게 셰프용 장갑이라도 몇 겹 끼고 하면 좀 낫지 않나? 아, 이거 맨손으로 해야 돼요. 반대로 아, 느낌을 알아야 돼서. 느낌을 알아야 돼서. 계속, 계속 눌러야 돼, 계속. 이렇게, 이렇게. 힘있게, 힘있게. 힘있게, 이렇게. 야,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말 안 하냐? 지금? 아, 아니, 아니. 망한 것 같아. 진짜? 못 살려? 못 살려? 이거 이렇게 굳으면 안 돼. 그래? 아, 다르다. 다르다, 달라. 아, 씨, 굳은 거 보다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그러면? 면습. 어, 이거 뭐야, 이거 떨어져. 가영아, 안 돼? 못 살려, 이거? 네, 이거 안 돼요. 안 돼? 그럼 다시 되겠네. 이때 봐. 와, 이거 자기만 할 수 있는 거 갖고 와갖고 우리 기죽이로 왔네, 완전. 아, 왜 기죽이로 와? 그래서 이거 피가 좀 어려워. 그럼 나는 뭐 3,000가지 있대 놓고선 왜 이걸 갖고 온 거야? 근데 몇 천만 원짜리예요, 이거, 강의. 어? 내가 4시간 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몇 천만 원짜리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하지, 왜 이렇게 쭈어버리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알려줘야지, 이거를. 투덜투덜 내 지금 영광인 줄 알아야지. 네, 지선이 딤섬 잘하는 거 당연히 알죠. 아, 근데 꼭 이렇게 우리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싶나? 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내가 선배인데. 아. 이분은 왜 이렇게 억울해 보여? 세상 억울해 보여. 그럼. 세상 억울해 보여. 아, 반죽 피해자 아니잖아요. 살려봐, 한번. 살리는 방법은 찌거나 끓는 물에 담그거나. 그래? 우와. 우와. 오, 이거를. 부어. 아, 더 뜨거워야 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방금 터득한 거. 어우, 뜨거워. 응. 좀 뜨거워. 응. 어우, 귀신같이 이쪽만 오면 잘 되네. 봐봐, 내가 하니까 안 붙지? 오, 봐봐, 뭐. 오, 진짜네. 그래서 또 다른 반죽이 되는 거야. 그럼. 그래? 오. 그래서 얘는. 아, 야, 기계 진짜. 기계로 해야죠. 누가 요즘 손으로 해요? 처음 마음가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기초부터 알려드린 거예요. 어? 기계를 친다고? 아니, 아니, 기계 친다. 잠깐만. 아니, 뭐야? 그럼 기계를 하는 걸 알려주시지 왜 굳이 손으로 하는 걸 알려주시지? 아, 저 기계로 한다고? 네, 저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 손으로 했기 때문에 네. 다 처음으로 배웠으니까. 아니, 근데 요즘은 기계가 있는데 네. 그냥 요즘. 기계로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진짜 제 딤섬이 이렇게 간단하구나라고 생각할까 봐. 그러니까 손 막 디고 이럴 일이 없는 거죠, 요즘엔? 그렇죠. 기계 쓰면. 피를 한번 만들어 볼게. 네. 네. 이게 어느 정도 얇게가 나와야지 먹었을 때 새우 식감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얇게 나오는 게 포인트예요. 누르고 이렇게 돌리고 다시 누르고 반대쪽으로 돌리고 해가지고. 오, 나 이거 봤어. 우와. 오. 얇아야 돼. 얇게. 오, 와, 다 보면
보이네. 글자가 보이네. 딤섬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보이네. 딱 손 올려놓고 가운데로. 가운데로? 응. 이걸로 가요. 이거? 이걸로 가는데 밀어주고 잡고 할 거예요. 이 세 손가락을 쓸 거예요. 그럼 저 주름에 따라서 또 맛이 좀 달라지나요? 그냥 좀 섬세해져요. 아, 섬세해져요. 네. 그래서 잡고 이렇게 딱 넘어주는 거거든요. 와, 저거 진짜 잘했다. 셰프님은 잘하지 않을까요? 그치, 경험이 네. 있는데. 군만두만 드셨어. 나는 군만두야. 소금 더 이게 모양을 잡는데 나는 내 말을 아예 무시해 버렸는데 슬프네. 군만두네 군만두인데 저거는. 어 만두네. 자기 자랑을 왔어. 오늘 자기 자랑을 하고. 갑자기 올라와. 본인이 알려달라고 한 거잖아요. 이 한국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배울 데가 없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다, 이게 귀하다는 걸 잘 모르세요, 셰프님이. 아이, 가장 친한 애가 알고 있으니까 난 언제든지 배울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셰프님 되게 영광인 줄 아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완전 기본이고 이거는 알아서 따로 연습을 하시고 제가 좀 다양한 모양을 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뭐야 이게? 감싸주면 피가 되지. 모양 내나보다. 뭐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와, 배추 모양이야. 너무 예쁘다. 이쁘다, 이쁘다. 와, 이거는 진짜 아트인데 아트. 이것도 팔아? 그거? 네, 이거? 저희는 행사 때는 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와, 손이 진짜 많이 가겠다. 사실 이 모양은 보통 팥을 많이 쓰기는 해. 디저트 된장 만들 때 예쁘게 하기 위해서. 뭐지? 아, 꽃! 야, 저렇게까지 만드는구나. 와, 우와, 장미! 장미. 나뭇잎 모양은 다 알죠? 너무 되게 안 좋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와, 오. 오, 물기가.